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배 선생이고요. 오늘 그릴 그림은 연필입니다. 연필. 연필 요거는 이제 예전에 건대에서 한번 나왔던 소재예요. 이제 예비반 문제로 해가지고 약통 세트랑 연필 해갖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무슨 조합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약간 좀 기본적인 점선면과 되게 좀 약간 도형 기본 도형이 입각한 이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좀 난이도 조절을 한 문제 같은데 약간 좀 기본기적인 수업을 할 때 좀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.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봤고 예비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해봤는데 완성된 그림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필의 활용이 좀 많죠. 연필이 좀 길고 선재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떤 축의 변화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, 공간의 흐름을 어떤 유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아이디어로 좀 활용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사실 약통이랑 연필이랑 뭐 얼마나 좀 많은 뭐 연출을 할 수 있겠어요. 사실 어떤 관계나 어떤 조화도 찾기가 어렵고 해서 이건 일단 조형미로 좀 접근을 해서 약간 좀 기본적인 어떤 점선면에 입각한 어떤 점의 밀도라든지 어떤 선의 어떤 흐름이나 뭐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체적인 기본 골조를 좀 만드는 것이 이번 소재에선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바로 일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. 언제나와 같이 스케치를 좀 깨끗하게 지우고 저는 이제 스케치를 좀 아주 진하게 좀 따는 편입니다. 진하게 따서 쟤를 깨끗하게 지우면 형태는 보이는데 이제 좀 지저분한 연필때나 이제 손때 같은 건 다 지워지게 돼요. 그 상태로 이제 칠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그림이 좀 예쁘고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검정 색연필로 혹은 일러스트 펜으로 전체적인 어떤 어둠의 어떤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채색을 들어가면 물감을 칠하면서 잃어버리는 형태가 좀 다소 많이 줄죠. 이 상태로 이제 조금 초벌을 쳐주면 시간적으로도 조금 약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쓰는 컬러는 세룰리안 블루입니다. 세룰리안 블루 패스에 항상 이제 코발트 블루 많이 썼는데 약통 색깔이 약간 세룰리안이랑 울트라마린 약간 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사실 이제 파란색이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하게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색적인 부분에서 블루의 채도를 좀 잃지 않는 그 이제 이 옐로 같은 부분도 너무 그 사실적인 그 사진 속의 옐로의 느낌을 찾아서 뭐 저채도로 가는 것보다는 이걸 그냥 옐로로 생각을 해서 어떤 옐로의 채도를 좀 잘 살려서 이제 블루와 옐로의 아주 극명한 보색 대비를 찾아주는 것이 약간 기본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. 자, 이제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서로 칠하기 때문에 이제 블랙까지 순서가 왔고요. 검정색으로. 전체적인 이제 양감을 잡았고 이제 약간 전체적인 라운딩, 중간 톤 잡아서 양감의 느낌만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이제 포스터 블랙을 잡아서 약간 어둠의 디테일도 좀 살려주고 이제 묘사 들어갔죠. 묘사라고 할 게 많이 없는 게 지금 뭐 특별한 질감이 나무밖에 없습니다. 다 지금 약간 무광이나 약간의 광이 도는 어떤 단면이라고 해야 될까? 약간 솔리드 느낌이기 때문에 질감이랄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닦아주는 묘사 말고는 크게 뭐 많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죠. 자, 이제 광 내주고 외곽선 정리해주고 그게 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소재든지 간에 반사광이라는 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내 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검정 티도 그렇고 어떤 색깔이 옆에 오면은 그 색의 영향을 빛을 받아서 색이 변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색을 서로 입혀주는 것이 지금도 보시면은 그렇게 좀 해석해주는 부분들이 좀 꽤 있죠.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림이 꽤 자연스러워지고 밀도감이 또 생깁니다. 전체적으로 색연필로 그냥 라운딩하고 중간톤 넣고 정리하고 하고 있죠.
아, 왜냐면 이제 색연필은 이게 직접 필압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이제 수채화나 이제 물감으로 물 조절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좀 절약이 되고 전체적으로 또 만지기도 쉽죠. 예. 수채화는 물 조절이 안, 아니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. 붓에 힘을 준다고 진하게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좀 어려운데. 자,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다 돼서 하이라이트까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이라이트. 하이라이트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고 빛의 관계가 좀 잘 드러나면 찍을 때가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 한 5분이면 끝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구도 같은 경우도 바닥이 있는 게 좀 화면을 좀 채워줄 것 같아서 그림자를 좀 저렇게 채워 넣어봤고요. 마지막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들, 약간 미세한 그림자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흐릿흐릿해진 형태들 좀 찾아주고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,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괜찮죠? 예, 약간 기본기에 입각해서 뭐 연필을 부러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이 어떤 점선면에 입각해서 좀 화면을 조형적으로 채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연필을 받으면 이렇게 부러뜨리는 걸 먼저 상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소재랑 나왔느냐에 따라서, 왜냐면 부러뜨리는 게 이렇게 괜찮은 소재가 있죠. 왜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망치랑 같이 나왔다. 망치라는 기능적인 특징 자체가 뭔가를 부수는 소재지 않습니까? 부순, 그러니까 부순, 뭐 정확히 말하자면 부순다기보다 못 박는 소재긴 한데, 어쨌든 힘을 가격해서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약통이랑 나왔어요. 근데 약통의 기능이 뭔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기보다는 뭔가를 보관을 하고 약간 좀 문이 열었다 닫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고 어떤 형태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조화를 찾는 게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조금 기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뭔가 변형을 주는 상황을 항상 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도 종료하겠습니다.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.